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스타, 종편의 스타, 법조계의 스타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리 입당했네요. 그렇죠. 네. 상당히 그 당초였는데 그 뭐 8월 2일 예.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8월 초 예.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예. 실제 그 캠프 구성원들도 정확하게 파악 못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네. 이제 입당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크게 그 네 가지 배경,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그 분석을 합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네. 자, 첫째는요. 네. 첫째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개인적인 스타일. 이분은 아. 이제 그 평생 그 특수부 검사를 했죠. 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전에 심사숙고하지만 아. 만약에 어떤 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게 상대가 준비할 틈을 주면 안 되잖아. 아, 전격적으로 쫙 압수수색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압수수색 할 때 이게 상대가 아. 예측하거나 그러면 알면 이게 효과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하지만 한 번 이게 결정하면 압수수색은 정방석과처럼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있구나. 저는 이런 이제 그 평생 어떤 살아온 스타일 있잖아요. 스타일이요. 검사로서. 예, 예. 이런 게 그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오. 첫째 그 배경은 오. 이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바로 근데 그 이준석 패싱이에요. 이준석 패싱. 이준석요. 뭐 지금 이게 그 전라도 내려가 있죠. 네. 윤 총장은 이제 이준석이가 전라도인지 몰랐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에이, 캠프에서 그걸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전날 다 일정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준석이 얼마나 이게 그 윤석열 캠프를 갔다가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했죠. 교란시켰어?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입당 안 하면 뭐 전부 이게 징계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떻게 그 훈장을 주도 시원찮은데 그걸 이게 그 입당 8월 달에 안 하면 저는 이게 그 제명하겠다 예, 예.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건건 이준석이가 계속 이 캠프에 아... 여러 가지 방위 공작을 했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협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보다는 내가 먼저 이게 주도적으로 가서 주도권을 잡고 당을 접수한다. 오. 내가 먼저 그 가서 주도권을 내가 잡지. 그렇지. 내가 이게 이준석이 뭐 무서워 협박에 끌려 들어간다. 이런 게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예예. 예. 따라서 저는 이준석을 패싱하면서 오늘 그 이준석에 대해서 주도권을 윤 총장이 잡는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아닌 예. 이런 게 두 번째 배경이다. 배경이다. 저는 예. 이게 보고요. 예. 세 번째 뭡니까? 자, 세 번째. 네. 바로 근데 그 최근에 그 적들. 좌파들의 그 네거티브 있잖아. 야, 이게 도를 넘은 거예요. 네. 이런 이제 네거티브 방어는 좀 이게 조직적으로 당이 아무래도 보호막이 좀 필요하죠. 예,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있잖아. 네. 열린 공감 TV인가. 네. 뭐 경향신문 기자하고요. 네. 결국은 이제 94세 노모가 있는 우리 양재택 검사. 야, 실제 치매잖아요. 예. 이런 걸 이게 그 주거침입을 사기를 치가지고 주거침입해서 예. 근데 이게 유도신문에서 예. 이런 게 동거서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이제 종로구에 보면 완전히 그 줄리백화 있잖아. 예. 이런 아, 게 좌파들의 아, 네거티브가 너무 이게 도를 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정당의 보호막이 있으면 좀 대응하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방어막. 네. 이게 저는 세 번째다. 예. 이렇게 보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게 그 최재형 의식한 거예요 그때. 아, 역. 최재형 라이벌.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양강 체제로 서서히 가는데. 예.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 4일날. 4일날 출마 선언을 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캠프 지금 조각이 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만약에 다음 주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최재형 출마하고 이제 겹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며칠 늦어지 버리면 오는 이제 최재형 원장을 띄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하. 그렇다고. 그 보면 제가 보기에 오늘 정광석과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 출마선 하기 전에 예. 먼저 이제 그 당의 여론 이걸 접수하는 이런 이제 크게 네 가지 저는 개인적 스타일 그다음에 그 이준석에 떠밀려가는 모양새가 아닌 주도권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네거티브에 대한 방어막 그리고 이제 그 최재형의 출마선이나 의식한 행보 이런 이제 배경 때문에
정광석 것처럼 네. 상당히 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 잘 분석했네요. 그 네 가지. 아, 깔끔하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입당을 했으니까 네. 향후 전망을 좀 해보시면 아, 앞으로 이게 그 그런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국민의힘에 물론 이제 그 지금 캠프의 구성원들이 국민의힘에서 이미 많이 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원외위원장 72명인가? 네. 원외위원장도 지지선을 했다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현역 의원도 한 40여 명. 네. 그때 그 입당 촉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친윤 계보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제부터 저는 우리 이게 윤 총장이요. 만약에 잘못하면 등이 그 앞뒤에서 같이 이게 전쟁을 동시에 일지 몰라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민주당 SK 윤 총장을 향해서 비판의 십자포화를 계속 총을 쏘대고 있잖아.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선하다 보면 국민의힘에도 윤 총장을 벼르는 11명. 11명이 또 예. 이게 경쟁자들 있잖아요. 경쟁자 있죠. 예.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윤 총장을 보호해 줄까요? 에이, 정말. 제가 보기에 뒤에서 에이. 또 총을 쏘댈 거 아닙니까? 에이. 상당히 그 앞으로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잘못하면 이게 그 민주당에서 쏘는 이게 십자포화.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경쟁자들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이, 그럼요. 이제 마음껏 공격해도 예. 뭐 앞으로 이게 다시 탈당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뻔한. 그래도 이제부터 이게 제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잘못하면 이게 그 앞과 뒤에 두 가지 전쟁 동시에 이게 벌어야 될 아주 좀 이게 어려운 상황이 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게 윤 총장이 어떻게 슬기롭게 해체할 것인지 상당히 그 주목이 됩니다. 아니 뭐 그거 돌파해야죠. 대권 잡으려면 그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했겠어요. 돌파해야죠. 예. 돌파할 걸로 봅니다. 자 그럼요. 다음 최재형과의 참 두 쌍두마차가 좀 비추가 주목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아까처럼 앞과 뒤 11명, 12명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의 공격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요. 예. 이제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게 이준석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그 견제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뒤에 이게 좀 앞으로 가장 저는 큰 과제라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예. 그 윤 총장의 그 캠프의 핵심들하고 이준석이는 오래전부터 구원이 있더라고. 오래전부터 이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이게 청년들만 보면 이준석의 청년이잖아요. 예. 윤석열 캠프의 그 핵심 청년은 이제 김병민 대변인 있잖아요. 네. 광진갑의 국회의원이죠. 예. 김병민 아니, 지역위원장. 예. 광진갑. 광진갑. 예. 이번에 오세훈이 광진 어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장예찬이가 있죠. 장예찬 평론. 장예찬은 이제 그 청년 특보죠. 예. 거기도 젊죠. 예. 그 김병민이는 이준석이보다 제가 알기로 네 살이 많아요. 근데 장해찬이는 이준석보다 한 두 살 어려요. 아. 근데 이 김병민하고 장해찬은 친하죠. 근데 이 두 분이 상당히 그 옛날부터 방송할 때 우리 방송계에서 옛날부터 이준석과는 이게 그 상당히 앙숙이었습니다. 아. 뭐 이준석을 별로 좋아하는 방송은 없지만 아, 저는 김병민 장해찬은 친하지만 이준석은 이게 제가 방송을 해도 먼저 인사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오래 전부터 이상하게 그게 구원 좀 이게 그 앙금이 있었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지금도 녹아지고 이번에 보니까 뭐 했습니까? 네. 김병민이는데 장해찬이가 그 캠프 올 때 네. 이준석이는 뭐랬냐면 이게 그 상도덕 이야기했잖아. 그렇지. 예. 자기는 뭐 어느 캠프 지지한다고 말하고 방송했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두 명을 공격했고요. 뭐 다른 패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지호나 예. 이두아 다른 게 패널도 마찬가지로 공격했고. 그런데 이번에 그 김병민 대변인은요. 예. 나가가지고 이게 이준석이 보고 직격탄 날리죠. 어 그러더라고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추미애가 되려느냐. 추미애. 추미애가 왜 갑자기 이 말이 놓느냐. 추미애는 그 이준석을 징계하다가 예. 완전히 2개월 그 정직 있잖아. 예. 징계하다가 이게 윤석열만 날개 달아주고 띄워주고 예. 했잖아 그때. 너 그 꼴 날 거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결국에 이준석이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온 사람 이걸 이게 그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제명.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 제2의 추미애가 되려느냐. 이렇게 야 당대표한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예. 그러면 그 윤 총장이 이제 입당을 했으면 네. 이준석 대표하고
어떻게 이게 원팀으로서 하나가 돼서 좀 이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네. 제대로 이게 그 전공처를 갈 수 있는지 아마 이게 갈등이 계속 갈수록 커지면요. 그렇죠. 이게 네. 또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주 이제 앞으로 과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야, 과제 뭐 잘 극복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그쪽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때 이준석, 유승민 이런 쪽 힘이 이제 쭉 빠질 거 아닙니까? 대권 주자로 이제 무조건 힘이 쏠리겠죠. 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과제는 있어요. 아직까지도 저는 윤 총장이 오늘 정격 입당했지만 100% 이게 완전한 우리 자유파의 그 완전한 통합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저는 두 과제가 있는 게 네. 안철수하고 이제 그 김동연 있잖아요. 이 두 네. 분도 좀 되게 그 저희가 진정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그럼요. 안철수 대표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게 소중한 분입니다. 아유, 그럼요. 이분이 네. 제가 이제 그 어제 네. 여의도 이제 관리를 있어서 안철수 대표하고 제가 한 시간 정도 면담을 했어요. 둘이. 네. 그 박사님도 되게 박사님 TV 칭찬하시더라고. 예.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랬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한 5%에서 한 8%까지 이게 지지율이 오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합당이 거의 사실 무산된 상태잖아요. 예. 근데 너무 이게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이게 너무 조롱하면서 뭐 속값을 후하게 안치준이 하면서 예. 이게 사실상 협상이 종료돼 버렸거든요. 예. 과연 이게 저는 이래서 정권 교체가 상당히 이것도 빨간불이라고 봅니다.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 서울시장을 생각해보면 안철수 대표가 없었으면 오세훈이 없었죠. 아이, 그럼요. 그대로 이게 그 압승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예. 저는 결국에 다음 대선도 안철수 대표의 그 중도지대 있잖아요. 예. 본인은 이제 극중주의라는데 예. 그게 상당히 그 중요하다 봐요. 그럼요. 예. 이 안철수 지지세를 온전히 우리 쪽으로 이게 가져와야만 2, 3%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죠? 총력전이니까. 예.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안철수 대표하고도 좀 더 진정성 있게 원래 이게 많이 가진 사람 좀 양보하는 겁니다. 예. 그럼요. 어떻게든 이게 안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의석수가 103석 대 3석이니까 그럼 이게 모든 걸 103 대 3으로 하자면 에이. 3이 누가 옵니까?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저는 예우를 갖추고 충분히 그다음에 그 좀 양보할 건 양보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그 안철수 대표도 깨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동연 이분은 약간 이게 좀 요즘 이게 좀 색깔이 불분명해. 뭐 정치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결정될 때 여당에 붙을지 네. 야당 붙을지도 이게 좀 약간 민주수거든요. 예. 그렇죠. 그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우리가 버려둘 수는 없고요. 저는 김동연도 한번 이게 접촉을 해서 예. 본 뜻을 파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같이 하는 게 여러모로 인재가 지금 필요할 때니까. 그럼요. 예. 따라서 저는 완전하게. 그 야권 통합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 야권 통합이 자꾸 이게 중도로만 가면 안 돼요. 그럼 문제는 이게 우쪽으로도 집토끼를 확실히 잡고 우쪽으로도 이게 통합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우쪽에도 상당히 그 우리 쉽게 말하는 옛날 제야처럼 광화문에도 이게 우쪽에도 많잖아요. 김문수 네. 지사부터 정경호 팀도 네. 있고요. 활동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뭐 국민혁명당이라고 당도 조직이 꽤 커 있고요. 커졌습니다. 네. 뭐 우리 공화당도 있고요. 예. 모든 이게 당이 있잖아요. 이런 게 총 우파가 직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이게 정치의 력을 발휘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걸 만들어야만 저쪽에 좌파를 확실하게 척결할 수 있는 예. 승리된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게 과제가 윤 총장이 자꾸 중도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게 우쪽으로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또 과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잘할 거예요. 이제 이준석이가 그동안에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회방을 놨는데 내치고 힘을 딱 중심을 잡으면 잘할 겁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예. 이제 뭐 큰 고비는 넘어서 최재형 윤 총장이 들어왔잖아요. 예. 이제는요. 이제는 이게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시간은 가고 이제 윤석열, 최재형 등 대선 주자들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된다. 네, 넘어갔어요. 예, 예. 지금 계속이 뭐 이준석이가 하태경이나 윤석민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게 그 사심으로 이렇게 당을 좌지우지하는 미래가 없어요. 예. 이제 이준석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게 대선 주자들의 시간입니다. 그럼요. 윤석열, 최재형 그 외에 나머지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예. 어제 처음으로 11명이 모였잖아요. 이제는 이게 대선 주자들이 협의해서 네.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야 된다. 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깔끔한 결론이네. 이준석 시간은 끝났다. 예. 네.